주시고 이어서 조정식 국회의원님, 진용복 부의장님, 문경희 부의장님, 소사랑 회장님,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들 순서대로 다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. 역사를 정확히 직시하고 성찰해야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는 보입니다. 그러기 위해서 우리 평화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아픈 그 역사의 기억과 또 이런 문제까지 인권과 그다음에 우리의 역사 의식을 또 계승하고 저는 문체위 소속이라 요즘 사도광산 또 그쪽에서 유네 아마 우리의 아픈 역사를 발판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광교 신청사 이전과 함께 이전된 이런 행사에 함께 누가 평화의 소녀상을 기념하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. 광교 신청사 시대에 발맞추어 다시 경기도의 앞에 자리하게 된 평화의 소녀상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기리고 일본에 의해 행해진 독도 침탈을 비롯한